성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제시테이너 김승훈이에요. 네, 지금 다섯 가지의 맛을 보면 알겠지만요, 제가 SNS에는 제가 사진 올려놨는데 이번에 그 뚱빠 시리즈 중에서 단지가 궁금해 이 여섯 번째 시리즈 바로 이 캔디바 맛 우유가 나왔다고 하더라. 캔디바를 좀 우유로? 어쨌든 이 캔디바 맛은 제가 좀 나중에 조금씩 마셔볼 거예요. 왜냐면 이 캔디바 맛이 진짜 이 캔디바하고 맛이 똑같은지를 비교하기 위해서 제 비장의 카드로 캔디바를 사왔어요. 캔디바를 지금 냉동실에 사와서 얼려놓고 있기 때문에 조금 뒤에 캔디바는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요. 빅그레이 우유가 이 단지가 궁금해 시리즈가 사실 이게 역사가 처음 됐죠. 1974년에 빅그레이 바나나 맛 우유. 네, 우리는 이거를 줄여서 뚱빠라고 부르죠. 바나나 맛 우유가 1974년에 나와서 오래도록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데, 자, 21세기에 들어와서 바로 이 바나나 우유 라이트가 나왔어요. 바나나 우유 라이트. 칼로리를 좀 줄였다고 하는데, 그래서 208칼로리고요. 이게 142칼로리예요. 208, 142. 근데 이 성분을 비교해보면 성분은 원유의 그 차이? 원유가 이건 85.75%고 이건 83%고 하여간 그 차이라고 해요. 이거 원유를 저지방 우유를 넣었나? 무지방 우유를 넣었나? 어쨌든 뭐 알 길이 없고. 그리고 이 단지가 궁금해 시리즈가 나온 게 빙그레가 딸기맛 우유도 네 이걸로 딸기맛 우유도 이걸로 그 나왔고 바닐라 우유가 네 이걸로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단지가 궁금해 시리즈를 해가지고 그때그때 조금 다른 맛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메론맛 우유도 잠깐 있었다가 요즘은 메론맛 우유 안 파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빙그레가 메로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메론맛 우유는 아마 메로나하고 맛이 비슷할 거예요. 근데 이제 아마 그게 사람들이 막 메로나 라떼를 막 개발을 하고 메로나 라떼 개발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예 편의점에서 그 메로나 우유로 그 나와버리고 나서는 아마 그냥 사라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단지가 궁금해 시리즈가 뭐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할로윈데이 때는 보통 이 호박고구마 우유가 좀 있어요. 제가 그 리뷰에서 올린 적 있죠. 호박고구마 우유가 있고, 그리고 여기 이거 캔디바 원유 78%, 그리고 정제수, 설탕, 그리고 치자청 색소. 그러니까 이게 색소가 들어가긴 들어갔다는 거예요. 바나나 우유에는 색소가 없는데 딸기 우유에는 네 토마토 색소, 홍국 색소, 어쨌든 딸기 과즙을 위해서 색소를 넣었다고 하고, 바닐라 우유에도 그 색소가 없거든요. 카르틴하 화성향료가 있지, 바닐라 추출물. 근데 이 캔디바 우유에는요 합성향료, 천연향료, 비타민 E, 이거는 제가 이따가 캔디바하고 성분이 똑같은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 거고요. 바닐라 우유를 헹궈도 되긴 하는데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 물은 갖고 올게요. 솔직히 물하고 우유하고 막 섞어 마시면 좀 약간 배부른 느낌, 약간 이상하게 배부른 느낌 들지 않아요? 일단은 그러면 자, 바나나 우유하고 라이트 이거를 한번 까서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까서 사실 예전에 아마 제가 뭐 비교 컨텐츠를 한 적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맛을 한번 이거를 네 한번 역시 라이트부터 마셔볼까요? 아니면 오리지널부터 마셔볼까? 오리지널 향이 좀 더 셀 것 같은데. 역시 라이트라서 별로 느낌이 없나?
글쎄요. 라이트 일단 요만큼만 마셔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리지널 뚱바예요. 오리지널 뚱바? 그래, 역시 이게 향이 세요. 제가 이거 라이트부터 마셔보기로 잘한 게요. 라이트를 마시면요. 좀 느낌이 덜해요. 역시 느낌이 덜해. 그래서 그냥 이 뭐냐 라이트 뚱빠하고 오리지널 뚱빠의 차이는요 향의 강도? 역시 이게 강해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마셨으면 아마 이게 아무런 느낌이 안 났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딸기. 근데 이건 원래 녹화로 했었으면 좀 좋았을 수 있는 리뷰인데 어쩌다 보니 방송 시간대가 겹쳐가지고 저 오늘 방송하기 전에 다른 리뷰를 하나 녹화로 찍었어요. 먹는 거 리뷰를 찍어가지고 사실 그래서 디저트 리뷰를 이걸로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좀 네 딸기 원래 딸기 우유가 이런 맛이었나?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는 그 서울 우유가 막 초코맛 딸기맛 막 이런 거 막 초코 우유, 딸기 우유, 커피 우유 이런 맛이 있었는데요. 빙그레가 약간 이런 쪽으로 나서기 시작한 거는 얼마 안 돼가지고. 근데 이거 딸기 향은 좀 라이트해요. 딸기 향은 좀 라이트하고 사실 이거 빙그레에서 자꾸 이 단지 우유에다가 그 이제 뚱바 시리즈를 좀 응용을 해서 넣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그 토피넛 바나나도 있었는데 토피넛 바나나는 어디선가 사라졌고요. 커피도 있었어요. 커피도 근데 어디선가 사라졌어. 그 서울 우유가 그 커피 우유를 삼각 커피로 나오죠. 아 근데 빙그레 같은 경우는요 이 커피 단지가 아마 사라진 이유가 있을 거예요. 빙그레에는 더위 사냥이 있죠. 더위 사냥 라떼가 나오면서 아마 사라졌을 거예요. 그 다음은 이제 바닐라. 사실 이거 바닐라는 제가 개인적으로 뚱바보다 이 바닐라를 더 좋아해요. 바닐라 향도 근데 솔직히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여기 바닐라 추출물이 들어가 있다는데요. 근데 여기 보면요. 정제수, 설탕, 바나나 우유에는 아 정제수 들어가는구나. 근데 합성향료예요. 원래 이게 그 바나나 맛 우유하고 바닐라 맛 우유의 차이가 있어요. 그 바나나 맛 우유에도 바닐라 향이 들어가 있어요. 그 여기에다가 바나나 향을 첨가를 하면 그냥 뚱바가 되는 거예요. 원래 뚱바 그 레시피에서 바나나 향만 빼고 바닐라 향을 그대로 놔두니까 바나나 향이 좀 약간 연하게 느껴지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 바닐라는요 약간 이게 바나나하고 맛이 조금 약간 비슷한 계열이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좀 약해. 그냥 우유에다가 바닐라를 넣은 거잖아요. 근데 보통 그 바닐라 아이스크림들이 보면요 대부분이 그냥 우유 베이스예요. 우유 베이스고 그 퓨어 바닐라
딱 그 바닐라 향만 조금만 들어가는 그런 맛이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들이 그 커피빈 그 콩다방에서 퓨어 초코 퓨어 바닐라 하여간 뭐 있을 거예요. 그 퓨어 바닐라라고 해가지고 그 그야말로 그 우유하고 그 바닐라만 넣은 게 있는데 딱 그 바닐라 향만 넣은 게 있는데 아마 딱 그 바닐라 라떼 레시피에서 에스프레소만 빠진 거일 거예요. 일단 제 느낌은 그래요. 어우 뱃속에서 아주 꼬르륵 소리가 나네. 우유만 마시니까. 자 그러면요 그러면 이제 이 캔디바 맛 우유를 리뷰를 해야 되잖아요. 제가 누구겠어요. 캔디바를 갖고 왔죠. 오늘을 위해서 준비한 빙그레 캔디바, 이 캔디바 우유하고. 사실 오늘 진짜 해보고 싶었던 건 이거일 수도 있어요. 위치 바꿀게요. 자, 이 캔디바 맛 우유하고 이 캔디바를 한번 비교를 해서 한번 먹어볼 건데, 일단은 이 캔디바 우유를 까야 되겠죠. 근데 이 캔디바 우유 솔직히 왜 만들었는지 솔직히 모르겠어. 자, 일단은 뭔가 되게 하늘색이야. 한번 색깔이 조금 그냥 뭔가 맹탕 같아. 그래서 일단은 성분은 이게 들어갔다고 하니까요. 자, 그러면 캔디바 여기도 우유맛 아이스바를 강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자, 캔디바 1985년에 나온 거예요. 정제수 설탕, 그리고 여기는 혼합분유, 그리고 데어리 스프레드, 포도당, 말티톨 시럽, 사과산, 뭐야, 치자 성색소, 하여간 뭐가 들어갔대요. 그래서 이 캔디바를 열어보면, 네, 캔디바 뭐, 네, 뭐 이렇게 생겼죠. 으이씨, 카메라가 다 빛을 받아버려. 그래서 일단은 한 입. 여기 이렇게 파란 거 베어버리면 이렇게 안에 우유가 나와요. 근데 사실 이것 때문에 캔디바 맛 우유를 만든 것 같아. 이것 때문에요. 이거는요, 이거를 섞은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제가 첫 입을 물었잖아요. 이거 두 번째 입을 물었을 때, 그때 겉에 캔디하고 그 겉에 캔디하고 안에 그 우유가 섞이는 그런 맛하고 섞인 것 같아요. 솔직히 이 겉에 혹 그 뭐냐 뽕따 알죠? 그 뽕따는 이거보다 우유의 농도가 약해요. 복잡해요. 그냥 성분 여러분들 직접 보세요. 이렇게 보여드릴 테니까 직접 보세요. 뭐가 좀 많아. 하여간 방제는 제가 일부러 어그로 안 끌려고, 제가 원래 먹방 하는 거 아닌데 그냥 그 리뷰 찍고 있는 거예요.
일단은 지금 이게 캔디바가 녹을 수 있기 때문에 캔디바를 먼저 먹고 있는 건데, 이거 캔디바 하나를 사기 위해서, 사실 이거를 이제 동네 마, 그, 뭐냐, 프랜차이즈 마트 있죠? 마트에서, 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거기서 800원이에요. 하나가 800원인데, 이 아이스 바를 5개를 사면 2,990원에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캔디바만 5개를 사고 싶지 않잖아, 솔직히. 그래가지고 제가 뭘 샀냐면요, 캔디바 하나 사고 메로나 하나 사고 비비비 하나 사고, 아니 캔디바, 메로나, 빙빙바, 쿠잉크, 그리고 메가톤바 이렇게 하나씩을 샀어요. 이거 하나씩 산 거지. 이미 조금 이상해요. 일단은요, 농도는요, 이거 캔, 이거 그 캔디 겉코팅 있잖아요. 이거 겉코팅 농도는요, 지금 밑으로 갈수록 얇아지고 있는데, 이 캔디 코팅이, 캔디 코팅은 이게 더 진해요. 코팅은 더 진한데, 그 대신에 이 캔디바는 그 우유의 농도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우유의 농도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캔디의 진함하고 그 우유의 진한 농도, 그게 완전 섞여가지고, 그래서 밸런스를 맞춘 것 같고요. 이거는요, 캔디바 우유는 그냥 맹탕인데? 그냥 맹탕 같대. 원유가 78%가 있다는데 맹탕이에요. 결론 내려졌네요. 근데 사실 그런 건 있어요. 요즘 이게 우리나라가요, 아이스크림 소비량이 예전보다는 많이 줄었어요. 이게 날씨가 더워지니까 아이스크림이 밖에서 너무 빨리 녹는 거야. 빨리 녹으니까 아이스크림의 진정한 맛을 못 느끼잖아요. 지금은 제가 집에 있고 냉동실에서 꺼내오자마자 먹은 거기 때문에 지금은 계속 녹아내리지 않잖아요. 지금은 냉동실에서 바로 꺼내왔기 때문에 녹아내리지가 않는데, 만일 근데 이게 여름철에는 캔디바가 잘 안 나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름철에는 차라리 음료화가 된 이 캔디바 맛 우유를 좀 팔라는 약간 그런 마케팅이지 않을까 싶어요. 맹탕이에요, 그냥. 그냥 이거는 색깔만 조금 캔디바를 따라해보려는 약간 그런 색깔만 그냥 캔디바 따라해보려고 했지 거기서 끝났어요. 그냥 차라리 맛을 느끼고 싶으시면 그냥 캔디바 하나 사서 드세요. 내가 사는 동네 근처에 GS25 편의점이 3개가 있는데 그 3개가 다 규모가 좀 어느 정도 커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편의점이라서 이게 캔디바 우유가 있었지. 근데 그 편의점들도 캔디바는 안 팔더라고. 그래서 캔디바는 결국 내가 마트 가서 샀잖아. 그래서 솔직히 한 곳에서 다 사기는 힘들어요. 보통 이런 비교 리뷰를 할 때는 보통 편의점 한 두세 곳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슈퍼마켓도 하나 찾아야 되고, 하여간 뭐 그래요. 오늘 리뷰는, 그래서 오늘 리뷰는 일단은 뭐 캔디바 우유 왜 만들었는지 알 수가 없어. 왜 만들었을까. 그리고요, 일단 캔디바 우유는 입맛을 배렸고요. 그리고
일단은 이 딸기맛 우유하고 바닐라 우유는요, 그 맛은 좀 나름 맛은 표현을 잘 하려고 했는데 둘 다 약해요. 아마 이거 서울 우유 딸기 우유보다 좀 약할 거야. 아니면 그 남양이었나 매일 우유인가 어쨌든 거기서도 딸기 우유 있죠. 그리고 이제 GS 편의점의 그 스누피 우유라든지 아니면 그 뭐냐 CU 편의점의 그 또 역시 그 대형 우유 있죠. 그런 거를 사서 마시는 게 더 가성비는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거는 칼로리 낮추려고 하니까 너무 향이 연하고요. 역시 향이 제일 강한 건 뚱바다. 오늘의 결론이네요. 예. 진짜 그냥 뚱바에 그냥 그 향수 그거를 느껴보고 싶으시면 그냥 뚱바를 드세요. 그리고 이 바나나 라이트 칼로리를 뺄 거면 그냥 이거를 드시지 마세요. 그냥 이거 마신다고 왜 이리 연해 하면서 다시 뚱바를 사게 돼요. 그리고 솔직히 딸기는 조금 뭔가 어설프고 바닐라 우유는 솔직히 다른 데서 바닐라 우유가 안 나와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바닐라 우유는 좀 참신을 하긴 했어요. 근데 이제 빙그레는 투게더가 있죠. 바닐라 맛 우유를 약간 먹으려는 목적은 투게더를 혼자서 먹기에는 양이 너무 많으면 바닐라 맛 우유를 드세요. 근데 저는 그냥 투게더 먹을게요. 저는 투게더 저 혼자서 다 먹을 수 있으니까.